칼질을 넣어줘야 돼요? 그래요? 슬기 저기 오그라드는 걸 방지할 수 있지. 그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즙 다 빠지지. 뭐. 당연히 기본관을 해야지. 뭐. 언제나 그랬듯이. 정신이 좋은 것 같구만. 맛있게 먹어야지. 이거를 딱 잘라가지고 감자를 요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테이크에 올릴 거예요. 조금씩만 다듬어줘. 그래갖고 삶아. 여기다 이렇게. 오케이? 내가 삶은 걸 던져가지고. 오케이? 이거를 이제 스테이크를 굽는데 이런 식으로 올린 다음에 데미그라스 소스나 같은 소스가 있거든? 그걸 가지고 불을 만들어줘. 이렇게 구우면 또 다른 모양이 나와. 오븐에 쿵다잉.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름, 이 토마토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름에 살살 발라서 같이 구워줘. 그리고 이렇게 모양살 살짝 칼로다 늦어도 되고. 이렇게 소금만 싹 뿌려서 구워주면 이 자체 하나에 가니쉬 같은 거. 이런 것도 그렇지, 뭐, 이런 데 색깔을 내서. 지금, 이게 좀 덜 달궈졌는데. 나 이제 스테이크가 다 익었으니까 칼들을 볶아서 올려줄게. 이제 살짝 데쳤던 채들을 기름에 볶아줘야 윤기도 나고 영양가가 증가되겠지? 네. 배탁가루도 증가되고. 아까 감자 했던 거 이렇게 모양이. 이거는 이제 원래 생선류에다 들여줬는데 모양새 이쁘게 하나 넣어줄게. 좀 살짝 더 이렇게 쳐줘도 되지.